블랙이 화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표현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OLED와 레퍼런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지가 표출이 되고 있는데 LCD 경우에는 지금 꺼져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계조에서 블랙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백라이트를 최대한 꺼서 이미지가 안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더 밝아졌을 때는 할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별 위주에서는 백라이트가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할로가 많이 보여지고 어두운 별 위주에는 백라이트가 적게 켜져 있기 때문에 블랙이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같은 블랙이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TV를 볼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런 화이트 박스가 밝기를 찍는 이 계측기 앞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가 측정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블랙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설명용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LED와 레퍼런스 모니터는 안정된 블랙 0니트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LCD의 경우에는 주변에 박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카메라를 밀착했을 때 주변에 화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안정된 블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LCD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보였을 때는 밝아졌다가 이미지가 옆으로 멀어지면 다시 블랙이 돼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 네, TV를 정면에서만 보지는 않죠. 아무리 정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모서리를 봤을 때는 시야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V가 커질수록 시야각 특성이 좋아야 하는데요. 정면에서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측면에서 봤을 때 유지가 되는 TV가 있고 그렇지 않은 TV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시야각에 좋고 나쁨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구조와 구동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시야각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도 시야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색 시야각이 있어요. 휘도 시야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OLED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빛을 바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하나의 패널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만들어지는 것은 백라이트에서 만들어지고 빛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시트들이 있어요. 프리즘 시트라고 하는데 그 시트를 쓰면 정면에서는 휘도가 밝게 나오는데 골고루 퍼져야 할 빛을 가운데로 모으다 보니까 점점 옆에서 볼수록 휘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택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또 액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펜이 액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길이에 따라서 밝기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짧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블랙. 가장 길어지면 이것은 화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정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 측면에 계신 분은 이것은 길이를 가진 상태로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색 시야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액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도 휘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색 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